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. 뭐?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. 뭐?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? 아 진짜 남자친구?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끼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 이 녀석아! 최초 아니야? 아영 최초고 우리도 아는 형님이 최초야 같이 뭐야 너 미선이 누나도 동원이 형 안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감히 그럼 너희들도 아는 나... 형님만 나오는 거지? 아 그럼 그렇지 알았어 와, 그러면 후보가 나온 적은 들어와. 있잖아 들어와 우와 우와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둘이서는 언제부터 연애 시작했어? 그러면? 거의 4년 됐어요. 그럼 천일은 지났네? 네. 4년 누가 먼저 저거 했어? 대시했어? 현아가 있을 것 같아. 내가? 어. 아 자존심 상하는데. 내가 1년 반을 기다렸어. 우와. 오. 짝사랑이었던 거야 그럼? 썸을 타다가 뭐 500을 아 그런 게 전혀 없었어. 어. 썸이 없고 너 혼자? 나 혼자만의 이제 사랑이 빠진 거지. 짝사랑에. 근데 어떤 모습에 뭐 하다가 뭔가 가슴이 갑자기 둥그리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? 맞아. 어느 순간 전부 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. 예를 들면은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매일 같이 있는데도 항상 거리를 둬, 10m 이상. 그런 게 조금 자꾸 눈에 보였었던 것 같고 이상하게 자꾸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. 닮은 것처럼. 둘이 동갑이야? 버니가 내가 두 살 어려. 연하야. 연상연하 부부야. 아니 그러면 1년 아니 그러면 1년 근데 사람 1년 이상 이렇게 좋아하면 그게 티가 나는데 그죠? 네. 내가 티를 많이 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대. 그러면 이렇게 더니가 호감을 현아가 좋아한다는 호감을 경훈이 오늘 말 많이 해. 야 오늘 아니, 경훈이 잠깐만. 경훈이 쪽이지. 사람 얘기잖아 사람 얘기. 사람이. 평소랑 다르네. 아주 많지.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?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백을 하려고 하다 실패했어. 내가 집 앞에 있는 데서 먹태 소주를 마셨는데 술을 잘 못 마셔. 그래가지고 조금 취한 거야. 술이 좀 깨고 전화를 해서 고백을 해야겠다.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, 이거 어디서도 말 안 했던 거라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 거야? 여기서 여기까지 다. 제일 좋아. 시작부터 끝까지. 우리 너무 지금 다행이서 너무 행 너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? 우리가 젊은 커플을 실제로 본 게 처음이라 그래. 진짜 우리 아니 근데 이게 같이 설레. 진짜 맞아. 맞아. 같이 설레. 슬레임이 다 이렇게 중독이 되고 슬레임이 나. 와 나 어떻게 너무 떨려.